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부부 간의 불화가 화근이었습니다. 이승현 기자입니다.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들어갑니다.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대구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5세 남성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택시기사인 유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40분쯤 늦게 귀가한 아내가 자고 있던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웃 주민은 전혀 의외라는 반응입니다. 뭐 저는 조용하고 있는데 사고는 우리는 너무 봤어요. 아니 그럼 뭐 많이 했어요. 유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일부를 훼손해 이틀 후인 16일 낮 경북 의성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유 씨는 아내의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 자신의 형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. 유 씨의 형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틀 전 울산에서 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공중전화로 울산에서 이제 통화하는 거를 추적해 역추적해가지고 이제 검거를 하게 됐죠.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와 불화를 겪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이승현입니다.